늙어. 안 늙는다고? 그걸 이제 낯선데 늙어 보이진 않는다니 그런 거 다행이다. 이 피부가 팽창돼서 젊어 보이는 건가? 여기 다 펴졌나? 아,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고생했다 한 달 동안. 하나도 모르겠지. 내가 또 나도 고쳐야 되는데 연락을 잘 안 하게 돼. 근데 뭐 오랜만에 연락해도 이렇게 편한 사람이 있고 또 안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너는 언제든 뭐 연락하고 지내도 편한 사이잖아. 아, 같이 써볼 거 어때 한 달? 너 성격 진짜 좋지. 어. 그치? 어디가? 2월도 나 인천 갔다 왔는데 1년도 연락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래? 딱 만나줘야 그냥 어제 같이 술 한잔 먹은 사람 같아. 역시. 아, 내가 안 했지. 인천 생활은 어땠어? 인천? 좋았어. 그러니까 처음 가본 거잖아요. 많이 느꼈어요. 인간적인 거 하니까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 외적으로도. 근데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혼자만 시간도 많이 갖고. 책도 보시는 것 같은데, 무슨 책? 책이요? 책, 뭐 선물 받는 것들도 있고. 보통 이제 자기 개발이 많고. 중간중간 이제 그런 게 좀 질리면 이제 소설을 읽고. 이게 또 웃긴 게 소설 읽다가 자기 개발하다가 야 이거 맨날 뻔한 것만 보는데? 근데 투자책 보다가 맞아.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잘 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도 있지. 그러면 이제 그게 금전적으로 빠진단 말이야. 맞죠? 아니, 그럼 투자를 잘해야 되나? 잘 살려면? 그래서 투자책을 읽어. 투자책 다 뭐 멘탈적인 부분에 다 코칭을 해주는데 어렵잖아 너무 디테일하게. 아, 그러면 난 평생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겠다. 요 생각이 그러면 또 다시 자기개발로 가. 계속. 그러니까 전 책 읽을 때 하나만 안 보고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사서 질리면 바로 넘어가. 그렇게? 근데 만약에 머리가 좀 복잡해. 특히 전지훈련 나와서도 이제 뭐 훈련 있고 막 굳이 막 여기 뭐 넣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소설 읽고. 그 레버리지란 책은 뭐야? 레버리지. 밑줄 쳐가면서 읽던데. 그냥 약간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따지면 네. 레버리지. 어. 지렛대 역할이지. 지렛대? 아. 크게 얘기하자면 시간을 살아. 경제 관련한 책이야? 경제 관련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인생에서도 필요해. 좋은 말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돈돈돈 거리진 않아. 그러니까 돈 책이긴 한데 돈돈돈돈 거리진 않아. 그래서 좋아. 얻어 보니까 나도 이제 뭐 만이로 그러니까 이제 한 살 줄었지만 원래 32살이야. 어제 내가 32살이 돼서 이제 잘생겼다. 좋아. 아 그래요? 그지. 잘 나와? 캡처 그 사진만 올려줘. 영상 말고 내가 말하는 거 말고. 근데 아직까지도 축구가 1순위지만 그래도 우린 다 아시다시피 짧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죠? 지금 내가 축구만 코치했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 축구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뭔 말인지 알죠? 지금은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얘들 형이 뭐 연애를 해. 이 여자만 눈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딴 거 안 보일 거 아니야.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일단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좋고 하니까 딴 게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제 그냥 막연히 그냥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하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뭐 이게 뭔지 알죠. 나도 모르게 쌓여서 어느 순간 뭐가 만나잖아. 뭔지 알죠. 그치. 이해했어? 좀 와닿지 않나? 이게 아니, 좀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 뭔가 좀 나도 모르게 이런 사회에서 경험 쌓아 어떤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내 형을 만나서 받은 영향도 있을 거고 사람들한테 받는 영향도 있을 거고 내 라이프에서 얻는 영향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게 조금씩 쌓이다 보다가 나도 모르게 어디서 만날 거 아니야. 그치.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거 하려고 그냥. 어릴 때는 많이 어려서 그냥 막 핸드폰 게임도 하다가 동료들이랑 커피 마시러 가다가 그렇게 그냥 보냈는데 그러기도 시간이 아깝더라고 조금씩. 혼자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 우리는 어쨌든 직업상 지금도 뭐 전주훈련 동안 한 달 동안 동료지만 어쨌든 이렇게 직장 동료란 말이지. 그렇지. 하루 종일 24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전까지 심지어 새벽에도 같이 자고 있잖아 내 옆에 동료가. 하룻밤을 보냈어. 그러니까 어떤 나만의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짬짬이 내 시간 갖는 게 좋더라고. 또 젖어들잖아요 형 이렇게 또 나와 있으면 같은 생활 패턴에. 근데 젖어든다는 그 환경에 젖어들잖아. 적응이고 젖어드는 거는 그 분위기에 약간 취한다 물든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약간 이게 좀 전주훈련 오래 와 있으면 이 그냥 반복된 패턴에 약간 젖어들잖아. 기계처럼 그냥 정해진 시간 훈련을 하고 쉬고 자고. 그리고 약간 처음 나올 때는 새로운 환경이니까 막 흥미 있잖아. 밥도 맛있고 달라진 이런 환경, 운동 환경에 대해서 흥미 있고 텐션 막 오르다가 이런 막바지쯤 되면 이제 좀 젖어들잖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게 막 좋은지도 모르겠고 새롭지도 않고 하잖아. 그게 좀 사실 루즈해진단 말이야 텐션이. 그럴 때는 또 다 개인 시간 사색 그래. 내가 원래 걷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방만 나가 용이 날 찾아. 내가 이제 싹 나갈 준비할 때 어디 가봐 그러면 나 못 나가. 그래서 이제 다 책도 가끔 읽다가 그러다가 이제 용이 형이랑 이제 바닷가에서 조깅도 많이 뛰고. 조깅도 보통 한 50분씩 뛰었지 짧게 말고. 그러면 용이 형도 이제 뛰면서 이제 혼자 생각도 많이 할 거고 나도 생각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누구나 다 운동선수뿐만 아니고 형도 필요하지. 그렇지. 누구나 젖어든 게 얘가 있다면 지루하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놀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잠깐 나가서 바닷가는 쓸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외출하고 막 돌아다니면 어때 다음날 운동에 지장이 있잖아. 그럼 어쨌든 여긴 일하러 온 거란 말이지. 그럼 루즈해져. 그래서 루즈해져서 이제 심심해지잖아. 그리고 이제 친한 사람들께 뭐 같이 할 거 없냐? 또 핸드폰 게임 하고 있는 거야. 한국 가서 쳐다도 보지 않을 그런 게임을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사람 바보 됐다. 또 다시 또 날 되돌아보고 또 시간 가지고 이런 거지. 그런 거지. 이런 거는 다 갖고 있어요? 아니면 다 지워? 영상? 난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너 옛날에 너 데뷔하던 시즌 영상도 봤어? 나 보여줘 그거. 아, 그래? 원래? 보여줘 봐. 이상하게 찍긴 했지만 데뷔 시즌. 아 진짜 오래됐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10년 차거든요? 그걸 봤어? 진짜 오래됐죠. 이렇게 길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 뭐 10년 차 뭐 길어. 여기서는 전북에서 명언도 못 내밀어. 근데 그냥 여기 어르신 한 분 계셔서. 그리고 지금까지 선배들 보면 뭐 동구경부터 해가지고 뭐 성환이 형도 오래 하셨고 제가 용이 형, 철순이 형, 허기 형도 있었고 많았잖아. 명언도 못 내밀지. 근데 이제 누가 그냥 버티기 바빴던 것 같아. 막 어떤 막 즐긴다기보다 저때 꾸역꾸역 막 버티고 살아남고 막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 시간 되돌아보면. 그게 또 전북이란 팀에 있어서 그런 수도 있고 워낙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세계니까. 혹시 그럼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 시기? 그니까 그 몰라 지금 생각하면 뭐 얘들 오늘 제일 힘들어. 얘들 오늘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지나고 봐서 이렇게 딱 보면 한 최근 한 3, 4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통틀어서 최근 한 군대 제대하고 한 그 첫 해 말고 그 다음 한 3년 동안 큰 부상을 너무 많이 당했어. 작년 인천 가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인천 가서 딱 지금 같은 경기야. 개막전 일주일 앞두고 연습 경기를 뛰는데 또 근육이 찢어져.
그 재작년도 뭐 발가락 수술하고 전북에서 발가락 수술하고 또 운동하다 우리끼리 부딪혔는데 그냥 그 발 부러진 거야. 그냥 부러졌어 갑자기. 나는 부러진 줄 모르고 그냥 아, 순간에 고통이겠지 생각해서 걸었어. 근데 그 있어요 우리 약간 아드레날린 솔코치면 뼈 부러져도 이게 뼈가 부러진 건지 이게 진짜 갑자기 아픈 건지 타박인지 모른다? 그냥 타박인 줄 알고 그냥 걸었는데 열이 좀 식으니까 못 걷겠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수술하러 갔지. 뼈가 부러졌다 그랬어. 참 그냥 다치더라고. 뭐 하려고 그러면 너무 무섭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그래서 이제 올해를 맞이한 거지. 지금은 어떠지? 아 너무 튼튼해. 너무 건강해. 아니다. 난 전북에서 이렇게 딱 한 시즌을 내가 주목받으면서 뛴 기억이 진짜 신인 때? 말고는 거의 그냥 계속 경쟁하는 위치였고 언제 기어올까 기다리는 입장이 많았어요. 다들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늘 조급하고 그리고 뭐 선수들 요구를 이렇게 경기를 뛰는데 내가 경기를 못 뛰어. 그래도 이게 또 벌어지잖아. 그래서 이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또 개인 운동을 진짜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게 기가 아니어서 휴식도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든 막 얘기했잖아. 막 버티기 바쁘니까 따라가려면 운동하고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리프레시가 안 되는 거야. 몸도 머리도 마음도 계속 쫓아갈 바쁘니까 어느 순간 또 다치고 그랬던 것 같아. 지금 생각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힘들었고 아니지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다 겪는 거지. 누구나 다 겪는 시기인데 나한테 그 시기가 온 거고 좀 멋있죠. 생각보다 단단하지. 단단한 사람이야. 내가 맨날 이렇게 다 받아줘서 그렇지. 되게 무측한 사람을 말이야 내가. 여기는 팬들이 드러날 것 같은데? 안 돼. 이거는 형만 알고 있어.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내보내줘. 알겠어. 편집 좀 이쁘게 잘해서. 말 잘 나온 느낌으로. 그럼 그럼. 야 얘가 이렇게 단단했던 애야? 아, 다 이유가 있네. 전북에서 이렇게 10년을 살아나왔어? 그러니까. 너무나 못하는 거지. 나도 내... 널 늘 주목받는 삶은 아니었지만 나도 내 커리어에 자부심이 있어. 형도 한국 가면 얘기를 듣겠지만 이제 꺼! 다 했어? 어 알겠어. 팬들한테 한마디. 네, 전북팬 여러분들 뭘 하지? 어떤 주제로 얘기해야 되지? 네, 전북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스페인 전지훈련 이제 하루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준비도 잘 해왔고 그래서 이제 시즌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다시 그래서 저희도 올 시즌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고 올 시즌도 늘 해주셨던 것만큼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못한 리그 우승도 할 수 있고 또 자르고 자르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예, 또 어떤 결과로 보답할 수 있는 시즌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주영이었습니다.